오늘은 이난희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난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호사다마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호사다마는 좋은 일이 하나 있으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오는 이런 현상을 얘기할 때 많이 씁니다. 지금 시장이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좀 기술적인 반등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아침에는 좀 시장이 상승을 해서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 시장의 어떤 포지션을 취할 때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만 조금 자제를 하신다면은 뭐 이번 주에는 그나마 등락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제가 이제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행여 조금 이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미리 매집을 하고 뭐 추천을 한다 이런데 그런 것은 지금 시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많은 모니터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단지 제가 이제 관심 오늘도 마찬가지다 관심 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적 흐름을 보시면서 그죠 항상 양봉식 그죠 어떤 흐름을 갖추는가를 보면서 해야지 무조건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이 밀렸다가 지난주에도 보면은 최근 관련한 종목들이 그죠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쌍용차 매각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진 머트리얼즈, 그죠? 일진 홀딩스, 뭐 CIS,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7월 초, 6월 말 이렇게 이제 어떤 매각 관련한 아무래도 이제 이 쌍용차와 관련된 선례가 있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무턱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적 흐름을 보시면서 이번 주에 한번 좀 지켜보는 전략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이델리온 전문가 이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